안녕? 요즘 핫하다는 다이소 화장품을 가져왔어. 투쿨포스쿨과 다이소가 콜라보한 태그 제품과 투쿨포스쿨에서 파는 오리지널 제품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투쿨포스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쉐딩. 태그는 5,000원, 투쿨포스쿨은 16,000원으로 가격부터 3배 이상 차이가 나. 가격에선 다이소가 압도적이지만 제품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태그 듀얼 멀티 쉐딩 1호 소프트웜. 다이소는 패키지 디자인이 항상 아쉬웠는데 태그는 모던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이소 제품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 색상은 밝은 컬러의 스킨 브라운과 딥한 컬러의 웜 브라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 부위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거나 믹싱해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다 생각했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1호 클래식. 이미 익숙한 투쿨포스쿨의 클래식 패키지 디자인이지. 투쿨포스쿨은 비건 네이밍을 내세운 만큼 내부 포장지도 친환경 종이로 되어 있었어. 색상은 누디 베이지, 피넛 브라운, 시나몬 브라운으로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 이제 두 제품의 색상을 한번 비교해볼게. 먼저 태그 스킨 브라운은 노란기, 붉은기가 빠진 채도 낮은 브라운색. 웜 브라운은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색이었어. 두 색상 모두 한두 번 발랐을 때는 티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발색이라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 투쿨포스쿨의 누디 베이지는 발색이 거의 없는 연한 베이지 색으로 단독보다는 믹스형 같았고, 피넛 브라운은 노란빛이 도는 중간톤의 브라운색, 시나몬 브라운은 가장 짙은 색으로 헤어라인 음영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어. 믹싱해서 사용한다면 누디 베이지 피넛 브라운은 콧대 쉐딩으로, 얼굴 라인 정리나 전체 음영은 피넛 브라운, 시나몬 브라운 조합을 추천해. 두 제품 모두 원피부용으로 나왔는데 투쿨포스쿨 쪽이 더 노란기 도는 색이었고 발색도 더 짙었어. 질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태그는 일반적인 가루 질감이었다면 투쿨포스쿨은 수분감이 살짝 들어간 포슬포슬한 느낌이라 바르면서 살짝 밀려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다이소에서 쉐딩 사면서 태그 브러쉬 라인이 잘 나왔다길래 같이 사와봤어. 두 브랜드 모두 같은 비건 라인으로 제작했더라고. 먼저 태그 브러쉬는 인조모와 핸드우드로 만들어졌어. 한 손에 딱 잡기 좋은 굵기에 모가 짧고 사선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 세심하게 쉐딩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 투쿨포스쿨의 브러쉬는 인조모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고 핸들과 브러쉬모가 태그에 비해 살짝 두꺼웠어. 또 브러쉬모는 태그보다 더 가벼워서 발색이 진하게 되지 않아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았어. 각각 태그와 투쿨포스쿨의 제품으로 턱에 쉐딩을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색상이나 발색 등 태그 쪽의 조합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가성비 좋은 쉐딩이 필요하다면 다이소 태그 강력 추천할게.